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MC죠. 네네. 국민 MC 양대 선배 모시고 몇 년 동안 양대 선배가 부르는데 강호동 씨랑 유재석 씨의 부분에 좀 또 연예인 사이로 풀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MC고, 강호동 씨는 저도 강 씨지만 또 이 성격도 굉장히 옛날로 말하면 인걱정이라고 비교를 하면 돼요. 시 딱 떠오르는 게 인걱정. 응? 또 나쁘게 말하면 자연인. 그런데 적응이 잘 되는. 술로 진가를 말한다면 막걸리 타입. 막걸리 타입. 해서 요즘에 이분이 저는 이제 뭐 TV를 잘 안 보지만 뭐 나면 뭐 낚기나는 거 하잖아요. 이 아주 딱 맞는 프로예요. 이분하고.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씨름 선수에서 체육을 하던 사람이 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대표 MC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이분도 한마디로 난놈이야, 난놈. 잘난 놈, 난 놈, 낫다는 거 말 최고의 남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식업을 해서 조금 떨어먹기는 했다지만 이분도 좀 재물을 깔고 있는 사람이야. 재물을 깔고 있고 또 정이 많고, 정이 많아서 밑지는 장사도 많이 하고, 자기 배고픈 사람 밥도 많이 줘야 자기 자리를 좀 지켜. 이는 많은 봉사를 해야 돼. 할인 봉사. 그러니까 없는 사람 배불리 채워주는 게 제일 복이 크대요. 그래서 이제 강호동 씨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하면 좋은데, 그걸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한 4년이라고 해야 되나 5년이라고 해야 되나 3-4년쯤에 약간 주춤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띠거든요. 또 지금 이렇게 오르는 올라오는 그런 지금 상승 기운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프로든 뭐든 간에 소화를 잘 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쭉 나간다고 봐요. 근데 한 번 고비가 있어요. 한 번 고비, 그때는 이제 이분이 뭐 이게 사업적으로 조금 사업은 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 너무 자기 분수에 넘치게 많이 무리해서 저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나가면서 뭐를 그러니까 소규모로 끌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막 또 지는 것이라고 배포가 있고 막 질르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되는 거거든. 그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은데, 한 7년 후, 6-7년 후에 한번 내리막이 있는데 그것만 잘 사귈 수도 있어요. 그것만 좀 손을 안 대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유재석 씨는 한마디로, 아까 강호동 씨는 인걱정이 생각이 났다면, 유재석 이분은 한마디로 수호천사. 수호천사. 종교가 뭔가는 모르지만 이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가식이 아니고 타고난 천성이야. 천성. 그러니까 나라에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같이 자리매김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제 운에서, 제가 알기로는 평생 먹을 거는 이미 다 벌어놨다고 보고, 운에서 조금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전염무라든가 뭐 신동엽이라든가 조금 나눠 먹기식으로는 갔지만, 지금 또 경제년 지띠해가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지잖아요. 또 상승세를 잡고 유산슬이 탄생을 했잖아. 했는데 그 이름하고 이 사람 생월하고 생월에 도화가 있거든요.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래서 저는 2집, 3집, 4집, 5집이 또 나온다고 봐. 지금 뭐 합정량 압구정 나오고 뭐 또 뭐 하나 나왔잖아요. 뭐 싹쓸어 엎은가 뭐 있잖아, 뭐 갈아엎어. 그게 두 개 다 먹히거든요. 지금 5탄까지, 5-6탄까지 나온다고 보고, 또 다시 상승세를 지금 탄다고 보고, 이분은 누가 건들지를 못해. 왜 못 건드냐. 자기가 모범생이고 자기가 그런 뭐 법적인 일에 하지도 않지만 워낙 이분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뭘 태클 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쭉 나간다고 봐요. 이제 이렇게 저기 음악 하시는 분 얼마 전에 그 양로 있잖아요. 정준영 사건도. 그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건으로 막 하다가 다른 건이 터져서 지금 묻혔잖아. 그 상납 같은 걸 잘 안 하고. 유재석은 건들 사람이 없어. 너무 먼지인가 하죠. 너무 많이 이 나라에다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좀 밉상을 바쳤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토해내야 되는데 그 양반 운이 좋은 거야. 세게 먹혀야 되는데 다른 건이 터져가지고 묻어갔어요. 언젠가 터진 거는 뭐 언제 터질지는 몰라. 아직은 시한폭탄이거든.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야. 그 사람 운이 좋은 거지.